보고서 한 장, 발표 PPT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씩 쓰고 계신가요? 단 한 줄의 명령어로 이 모든 걸 10분 안에 끝낼 수 있다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왕초보를 위한 AI, AI 하주입니다. 요즘 AI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스카이워크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다양한 AI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투어 소개하고 있죠. 스카이워크 대체 뭐길래 이렇게 뜨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장점과 아쉬운 점을 솔직하게 알려드리면서 무료로 똑똑하게 활용하는 꿀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카이워크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스카이워크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쉽게 말해 일을 척척 해내는 똑똑한 신입사원을 한 명 고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카이워크는 명령어 하나로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를 생성해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요즘 유행하는 AI 트렌드 보고서 만들어줘 라고 명령하면 스카이워크는 알아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표까지 넣어 뚝딱 완성해줍니다. 저는 그 결과물을 보고 수정하거나 방향만 잡아주면 되죠. 무엇보다 스카이워크는 한국어 서비스를 공식 지원하기 때문에 영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구글 계정만 있으면 간단히 가능하고요. 가입 후에는 매일 500크레딧이 무료로 지급됩니다. 매일 문서 하나씩은 만들어 볼 수 있는 크레딧이어서 결제 전에 이 서비스가 나랑 맞는지 충분히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써본 기능들 중 특히 만족스러웠던 건 문서 생성 기능입니다. 딱 한 줄로만 간단히 요청해도 디테일한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출처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동일한 프롬프트에 대해 뛰어난 수준의 딥 리서치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풍부한 자료 기반으로 콘텐츠 생성이 가능합니다. AI 정보는 사실 확인이 중요한데 이렇게 참고 자료까지 함께 보여주니 신뢰도가 높고 제가 보완하거나 수정하기도 편했어요. 특히 이미지에도 출처가 표시되는 부분이 좋았고 워드 파일로 바로 내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용했습니다. 문서 생성하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홈에서 하단 아이콘 중 문서를 클릭합니다. 이후 입력창 하단에 일반 시나리오를 클릭하여 내가 원하는 글의 스타일을 선택하고 입력창에 원하는 바를 입력한 후 전송하면 끝! 만약 특정 파일을 학습시키고 싶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클립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AI 에이전트가 작업을 처리하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기다리다 보면 문서가 뚝딱 완성됩니다. 한글로도 쉽게 요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자료가 필요할 때는 슬라이드 생성 기능이 유용했는데요. 순식간에 발표용 PPT를 뽑아내줍니다. PPT를 만든 후에 단일 슬라이드만 재생성하거나 슬라이드 중간에 새 페이지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할 때는 전체를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일부 슬라이드만 재생성하여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차트, 이미지, 인포그래픽 등이 지원되어 텍스트뿐 아니라 비주얼적으로도 완성도 있는 슬라이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여러 디자인 템플릿들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선택하여 해당 템플릿을 활용한 슬라이드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드 생성 후 클릭 한 번으로 다른 템플릿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생성 시 슬라이드의 양이 많을수록 크레딧 소모가 커지니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5장 이내로 요약해줘와 같은 식으로 분량을 지정해서 요청하여 크레딧 소모량을 가늠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면 범용 카테고리의 AI 영상 제작 기능은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AI 영상 제작은 아직 결과 편차가 있어 크레딧 대비 효율이 낮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카이워크의 강점은 자료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정리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서, 슬라이드, 팟캐스트 등을 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최근에 신기능인 U-Vibe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유튜브 영상 링크 하나만 넣으면 단순 요약을 넘어서 블로그 글, 강의용 슬라이드, 심지어 팟캐스트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팟캐스트를 직접 생성해봤는데 그 퀄리티에 정말 놀랐습니다. 저처럼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분들께는 컨텐츠 재활용이 엄청나게 편리해지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스카이워크는 대학생, 직장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리서치, 자료 정리에 시간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인턴 사원 한 명 고용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데이터 검색, 심층 리서치 분석, PPT 생성까지 모든 과정을 원클릭으로 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는
고정 댓글에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정 기간 특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간 플랜은 10% 할인, 연간 플랜은 최대 34% 할인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처음에는 무료 크레딧으로 충분히 체험해보신 후 해당 서비스가 마음에 든다면 할인 혜택을 활용해 유료 플랜을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서 하나 만들어보세요. AI 에이전트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지금까지 AI 하주였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